어느 구름기날 헌터팡은 밀린 가짜 사나이를 보며 리치 내기처럼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다. 잠깐만, 이거 힘들다는 가짜 사나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혹시 그 군소를 참고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우연히도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진짜 사나이 누구지? 여보세요? 아! 아유, 꽈돌이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쩐 일로 함께 되나요? 아유, 그럼요, 오셨을 거예요. 같이 찍으면 좋죠. 아, 근데 혹시 꽈돌이님 오셨을 때 그 제 영상에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요, 제 영상 제가 항상 게스트분들한테 너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약간 담백한 느낌으로 정상적이고 저거 먹으려고 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네. 그렇게 가짜 사내 출신한테 군소를 먹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 비가 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소를 깨잡으러 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내일 워낙에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군소를 미리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뚜루님한테 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아, 군소가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 워낙 큰 대형버치 들고 왔어요. 왜냐면 군소를 하루 동안 여기서 키워야 돼요, 리발. 군소야, 내 핸드폰 방수가 오래 안 되거든. 군소야 어디니? 바로 나와줘라. 원래 이런 직벽에 군소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 볼게요. 지금 물 상태가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끄러울 수 있어요. 여기 밟고 미끄러워서 머리 깨지면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여러분, 원래 여기 벽 쪽에 군소 새끼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걔 쫄짱 개를 꺼져, 이 새끼야. 벽에 한 마리도 없네. 어, 라떼다. 이렇게 되게 비 오는 날 이게 민물이니까 바닷속으로 숨어버려요. 저 군소 해초리발. 어, 예, 물고기 두 마리 놀고 있습니다. 제가 라삭 사무라이 꺼져. 정 떨어져. 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꽈뚜루님한테 먹여야 되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이거 뭐야, 이거는 꽈뚜루님이 아닌데? 잠깐만, 저거 뭐야. 이 리발에게 잠시만. 군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약간 실물을 영접해야 보이거든요. 와 아니다 내가 군소를 착각하다니. 일났습니다, 일났어요. 군소가 없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제발 한 마리만. 이렇게 군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우, 너무 피곤한데. 자, 여러분, 이제 꽈뚜리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데 꽈뚜리님이 제가 군소로 군소세지 야채볶음을 하는지 모르세요. 저는 그냥 일단 소세지 야채볶음이라고 하고 드리고 몰래 요리할 때 군소를 넣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사놓은 군소 있죠. 그 군소를 지금 바로 빨리 손질해 놓을게요. 열어, 일로 와, 이래 애기야. 빨리. 자, 여러분, 이게 그때도 손질된 군소라고 샀는데 안 해보시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라삭 열어. 안 해보시면은 손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만 빨리 빼줄게요. 조사. 자, 이렇게 한 마리 조선 건 저 멀리 꺼져. 바로 한 마리 꺼내자. 일로 와이 보지야. 워터야. 어, 예, 리바, 예, 리바 펀치. 배 갈라. 열어버려. 라네, 이것도 다 빼. 방금 카톡 까뚜리는 같은데 베라 뗐네. 자, 오케이, 이렇게 두 마리 빨리 살게요. 빨리 라삭 사무라이 라삭 구르동. 오케이, 이거 이따가 비닐에 잠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몰래 넣어버릴게요. 들어가, 이래 애기야. 여러분, 진짜 지금 도착했다고 카톡 진짜 온 거였어요. 개떨린다. 이따 먹일게요. 까뚜리는 반응 롯나 궁금하다. 라삭. 자, 여러분,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헌터 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헌터 원입니다. 다른 스타일로 하시네요. 아, 오늘 근데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놀러 왔죠. 양양. 아, 그냥 뭐 이상한 거 먹었습니다. 네, 이미 제가 한번 먹여놨습니다. 지금 얼굴이 좀 어두우시죠? 꽈뚜루님. 어, 영상 하시면 한 끼내나 세븐펜에서 제가 뭐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바로 드시는 거라서 약간 무리가 갈 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완전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배고파서 밥 같지도 않았어요. 얼굴 표정이 로봇처럼.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조금 단순하게 소세지 야채볶음. 식사하셔야 되니까. 오, 뭐야? 왜냐면 한 끼 내내 해서 너무 개록 같은 걸 먹여가지고. 개구라 같은데? 의심 많으시네. 진짜 보시면요. 자, 받았습니다. 진짜 소세지 야채볶음,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러세요? 네. 약간 오늘 약간 영상은 토크 방식으로 좀. 아, 좋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괜찮죠. 저도 약간 미국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러면 오늘 소세지 야채볶음 바로 지금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et's get it!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이 되죠? 뭔가 또 이상한 걸 우겨놓지 않을까. 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의심이 좀 많아요. 원장사님은요? 그냥 소세지 먹는 이 뚜껑이 나오려나? 이 지금 투샷 자체가 유튜브 각입니다. 그러면 요리하는 걸 좀 나가서 안 보고 있을까요? 어, 예, 뭐 어디 쉬셔도 돼요. 사실 요리할 때 제가 혼자 해가지고.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뭐, 잠깐 앞에 나가서. 예. 아니. 뭐가 좀 많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롯데스입니다. 눈치들이 조금 빠르시네요. 그래서 아마 걸린 것 같은데, 군소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헌터팡 하면 군소인데 리발.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 소세지 야채볶음에 소스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접시, 케첩 4큰술, 난장 2큰술, 로나 달달한 럴탕 2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릭초 1큰술.
어우 리얼 로나 많이 했네. 자 그리고 바로 조사. 자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다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세지 야채볶음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야채들을 조사 볼게요. 먼저 당근 라상 넣을게요. 오오 바로 잘리네. 어차피 이거 꽈뚜리는 내가 원장사님이 먹을 거니까 괜찮아. 떨어뜨리자마자 당근 흩날려라. 양파래끼 파바바 양파 아니 밖에서 양파 쓸고 있네.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 뭐 뽀잉뽀잉 거리고 계세요. 뽀잉뽀잉은 한쪽인데 막 아잉 빵뚱 막 이러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양파예요. 소세지 야채볶음 들어가잖아 양파. 그런가요? 응 그럼 뭐 없어요 지금. 뭐 화면이 나으시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양파와 당근, 자 이렇게 야채 준비가 다 끝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여기요 마늘도 넣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세지.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프라이팬 팬 그리고 부탁한 밸브가 열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밸브 열린 거 제가 안 시켰는데 굳이 계속 하시겠다고 진짜. 바로 파이어. 자 이렇게 기름이 닦아주면 바로 마늘 투하. 조사 마늘 조졌으면 양파 당근도 바로 투하. 조사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흩날려라 소세지 레기 평평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차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 레기들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뭔진 얘기 안 할게요. 밖에 있어요. 우와 이걸 리발 잘 가. 오 쉣.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줄게요. 그나마 이 소스 때문에 괜찮겠네. 야 이거 먹음직스러운데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그나마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사실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지금 굶소인 게 확 티나네. 리발 라떼네. 다다다 탐업.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예쁘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나갈게요. 오우 쉣 팍. 아 이게 누가 봐도 군소인데 이거를 뭐라고 속여요 리발. 야, 일단 바로 가져갈게요. 야. 아유 다 됐습니다. 아유 다 됐습니다. 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요? 아 좋습니다. 오 비주얼 좋은데요? 괜찮죠? 오 냄새. 냄새 좋죠? 스멜. 어 이거 뭘까? 아 저게 양양에서 좀 유명한 버섯인데 송이버섯이라고. 송이버섯 아시죠? 군손들? 리발 개라떼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뭘 손해요. 미고기한테 군소 좀 먹여보겠습니다. 100만 짬밥이 있어요. 뭘 간당합니다. 아, 근데 군소 궁금하긴 했어요 솔직히. 어 진짜요? 네. 버터팡님 채널 보면서 저건 대체 어떤 맛일까? 항상 궁금해 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를 만나보시고 후회하세요. 200kg 후회. 왕복 400이거든 이거. 와. 바로 먹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일단 소세지. 괜찮나요? 어우 아 잘하네. 아 이 집 맛집이네. 마늘이죠? 예? 마늘. 네 마늘이에요. 마늘 아닐 수도 있고 마늘. 중소 먹어보겠습니다. 아 먹으려고요? 같이 드셔보세요. 전 유튜브 하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어때요? 그래도 잘 드시네. 저 비위가 좋아요. 얘가 비위가 안 좋거든요. 아 벌써 이 그릇 드시네. 저는 소세지 먹었어요. 아 뭐야? 아 어우 야 까두리네 진짜 잘 드시네. 상쾌하세요? 와 근데 이게 해산물 싫어하시는 분 절대 못 먹어. 바다 냄새밖에 안 나요 씨. 네? 바다에서 주운 껌? 재밌네. 이게 뭐 이렇게 껴냐? 이게 껴요. 근데 양치할 때 검은색 막 나올 거예요. 아! 아 뭔데? 진짜 아까 말한 표현이 맞는 거 바다 껌 같은데. 그렇죠. 근데 맛있는데요? 하나 더 드실 수 있는. 네. 오. 아 질긴 게 좀 힘들어. 아, 저 근데 질긴 거 좋아요. 변태 같은 취향이에요. 원장님 왜 이렇게 볼에 계속 먹을 거 있어요? 행복해서. 아 진짜요? 그럼 너 이거 먹어라. 아니 안에서 머가리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죠? 뿌리 있어 뿌리. 이거는 또 우리 귀한 대접해 주신 헌터팡님에게. 에? 저요? 오늘 요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리발 맨날 먹어요 저는. 아 그렇지 이건 너 거다. 아 먹고 있어. 삼켜 그러면 아꼈다는 거. 대가리가 하나 더 있네? 두 마리 있어요. 대가리 하나씩 먹죠. 아 좋습니다. Cheers. Cheers. 하나 둘 셋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매생이 냄새 여기까지 오네 리발. 셋이서 한번 치얼스 하죠. 오케이 싸서 군소 쌈 소세지 딱 되거든요. 아 아니죠. 왜? 머리는 그냥 먹는 게 맛있더라도. 이 사람 군소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치얼스. 눈이 안에서 터지는 것 같고. 아 식감이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뭐가 신기해요 결국 같은데. 이게 케첩에 절여가지고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매번 유튜브 어떻게 찍는 거야? 차라리 농촌으로 하시지 하필 바다 근처라서. 아 먹을 게 많다. 전 삼켰습니다. 생각보다 어? 아닌데? 안 보일 거 아닌데? 왜 군소예요 이름이? 그럼 아
했어요? 그냥 약간 무게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씹는 거 같아. 아, 좀 찌르긴 해. 저 사람은 지가 해준 거야. 지가 다 뱉어. 아야야, 치워, 이렇게. 저는 저 소세지 먹었어. 소세지 다 쳐드셨네. 하나도 없네, 소세지가. 진짜 괜찮으세요, 근데? 아, 근데 케첩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골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질긴 골뱅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안 드시네요? 그게 제 골뱅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두 분이 좀 비위가 생각보다 괜찮으신 거다. 그럼 아, 인트로에 쓸 수 있게 먹고 약간 토하는 연출 해드릴게요. 압주자! 이건 편집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멘트도 나가야 돼. 군소 먹어볼게요. 어, 네, 좋아요. 와, 인생 첫 군소. 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작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장사님 진짜 밖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이거 뚫을까요? 아, 근데 오래 씹지 마세요, 군소. 오래 씹으면 내생이 그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지금 계속 씹고 계시죠? 응. 구역질할 정도는 아니죠, 친구들인데. 응. 어, 왜 그러세요? 어, 올라온다. 이거 압주작 아니죠? 아까 소시지랑 먹어서 괜찮았나? 진짜 확 올라와, 갑자기. 아,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니라. 씨발. 계속 씹다 보니까 내생이 맛인데 흙 들어간 내생이 맛. 아, 이거 올라왔다. 아. 아, 감사합니다. 지금 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 써요. 나 눈물 나와. 이 확대해주세요, 편집으로. 이건 진짜 역하다. 너 휴지. 처음엔 괜찮았던 이유가 소세지도 그렇고 빨리 씹어 삼켰잖아요. 근데 이건 오래 씹어 봤거든요, 일부러. 어, 튀김에서 냄새 너무 나요. 여러분 진짜 다행입니다. 사실 저만 이렇게 못 먹고 두 분이 너무 잘 드시면요, 구독자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렇게 다 연기했다. 아, 이거는 저도 사실 그게 쫄깃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좀 오버한다. 아, 오늘 두 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예. 궁금증 해소됐어요. 어,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왜 궁금했지? 어우, 저 화면이 나으시네. 분수 맥혀야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튜버들 모시고 먹어봤습니다. 정말 다행히 처음에는 좀 잘 드셔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거 연출 아니죠? 아, 진짜 주작 아니죠? 진짜 주작이라 생각할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면 사 먹어봐. 아, 근데 진짜 먹어봐야 돼, 이거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제 꽈뚜름이나 원장삼이랑 만나가지고 또 이번에는 다른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 끼내나 7편 꽈뚜름이 영상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군소는 드시지 마세요. 생애 최초 군소 미국인 리뷰.